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 각종 집회에 대비한 경찰 차벽과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경찰의 원천 봉쇄에도 어제는 보수단체와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보도 김상민 기자입니다.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과 안전펜스가 거미줄처럼 쳐진 서울 광화문 일대. 아침부터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 대치가 이어집니다. 길을 열어라! 경찰이 지금... 적시 길을 열어라! 우리는 지나간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1인 걷기 운동이라며 행사를 강행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여든 사람 숫자는 늘어나는데 곳곳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마스크 착용했잖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도로 내려온 참가자들과 경찰이 한대 엉켜 실랑이를 벌이다가 충돌 직전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오후엔 민주노총과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노동과 진보단체가 도심으로 나섰습니다. 약 200명이 일정 간격을 두고 한미훈련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노선 49개가 종로 일대를 우회하고 곳곳에서 보행로마저 통제돼 일반 시민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동안 80곳 넘는 임시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불법 집회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